아버 잘 많이 늙었다. 많이 늙었다. 아니, 여러분이 호흡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늙으는 기억.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 우리 아랫이 잘하죠? 네. 네. 오늘 못 볼 뻔했슈.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나 우리 머리띠도 입고 싸웠거든요. 서로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졌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다발은 주셨는데 돈은 없네. 너무 밝히네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야외 공연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 오는데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굴은 이쁜데 머리가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갑지요. 아니, 사람은 많은데 뭐 죽은 샤우리 광고 소리만 듣는다. 반갑지요. 예.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추우니까 빨리빨리 하고 박수 빨리빨리 한 방에 드시오. 한 방에 쫄딱쫄딱 두지 말고 한 방에 드시오. 그렇죠. 나는 이 말이 처음 나와가지고 돈만 밝히고 있다고 또 욕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지기 때문에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자, 그럼 저도 준비된 노래 님이 좋아 여러분이 좋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주시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추우시니까 박수 주시면서 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그러면서도 혹시 주는 데가 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왜냐면 우리 카페도 써니님이 계신데, 우리 카페는 최써니님이 계시고 저 뒤에는 뭔 써니요? 아, 창써니. 일부러 해봤어요. 목소리 들어보려고. 예, 가을이 응연 좋았습니다. 예, 어제까지 가을 연락을 안 주고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막 채널이 가지마요를 홍보를 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이혼하고 오시죠. 나 따라다니면 딱 되겠더만. 각설이를. 예, 이따가 제 저기 신곡 두고 가지마요하고 어른새 것도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선보여. 뭐시라고 했어요 우리 회장님. 목소리 안 들려. 내가 볼 땐 둘이 곧 이혼하게 생겼네. 네, 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처럼 야외 공연이니까 오늘은 첫날이고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제가 그 원하는 짜는 대로 가서 순서로 가겠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한번 신청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네. 포기하지 마요. 그 얼굴을 포기하고 싶어. 벌써 많이 멘붕 같은데. 근데 그 노래가 누구 노래가요? 성진우요? 난 성진우하고 안 친해요. 누구냐고 친하냐면 남진 선생님하고 우리 나훈아 선생님 이런 분 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 노래를 시키시오. 왜냐면 우리 아름이는 젊으니까 그런 노래 하지만 나는 80 노인 것 같고 성진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바보 같은 남자 한번 올려드리고 또 시키고 싶으시면 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자시삼경? 예, 자시삼경 그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아줌마요? 나 고향이 평양이 어찌 알았시오? 나 안도여라? 안도여라? 저 안도에 갔다 왔잖아요. 엊그제. 아, 그래요? 안도 잘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내 친구가 진도 살구나. 안도하고 진도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오늘 연예인도 아닌데 이 카메라가. 예? 세상에. 그 멀리까지 가는 게 있는 거 아닌데. 기다리시죠. 금방 갔다 올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아, 여기요. 줄 쓸까요? 줄 쓸, 예. 엄마, 세상에. 제 시끄럽게, 너도 줘봐. 예. 고창에서 왔어요. 우리 창선이 노래는 무조건 해줘야 돼. 예. 아, 세상에.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상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오다가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 옛날 영상을 보니까, 제가 지금 돈 벌어가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4년 전이죠. 스타트 할 때 보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진짜 얌전하더라고요.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세상에 막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그리고 돈 벌어 갈 때도 옛날에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막 달려가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 제 모습이 좋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어찌 살겠어요. 그쵸? 옛날 그 모습도 좋지만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겉모습만 변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들 많이 갖고 왔어. 이게 거지의 특성이에요. 밝히는 거. 네, 오늘 첫 공연이고 저는 전자동 품바님을 처음 공연은 처음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오이동가에 월미동가에 거기 제가 우리 아님이 옹호차 가서 그때 처음 뵙고 그때 잠깐 무대에 서서 노래해드리고 왔는데 인상이 참 좋으셔요. 근데 속도 좋으신가 몰라. 이제 사귀어보려고 그래요. 사귀어갖고 마음에 들고 저랑 좀 맞으면 전화오빠님 공연단 하나 꾸려가시 어디 갔어 단장님. 단장님들 이게 문제예요. 자리를 안 지켜. 예. 예. 그럼 거기 가요. 예. 예. 이거 보세요. 예. 거기 갔을 때 언니 10,000원 하나 주시오. 세상에 예. 얼마나 불쌍하요. 예. 예. 그분 중에 나오는 분, 예, 그렇지. 예. 예. 세상에.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감독님, 여기 뒤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장수 분이 예. 왕년에 개그맨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쌍둥이세요, 혹시? 예. 아, 들뜨신 사람 이라고 있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상 예,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바보 같은 남자 하나하고, 창선이님 노래 당신께만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외치고 이거 하고 바로 당신께만을 쏴.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뵌 분 같은데 얼굴 이쁘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르긴 지가 부르고 돈 하나도 안 주네. 언제 줬어, 니가?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이 고마. 아이고 세상. 어떻게 오셨어? 감사. 세상. 우리 신랑 내일 모레 저 12월 32일 날 결혼할 자 잡아놨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12월 32일이 어딨나? 그러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평행선. 네, 다 찍어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조끼 입어서 안 보이죠? 여기다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짓을 쳐놨잖아요. 이거 누가 주셨냐면 우리 테라카님이 주신 거예요. 뭐를 하시면 우리 사모님이 그 멋진 인생들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제가 미리 꽂고 나왔습니다. 우리 테라카님 노래. 그럼 야 아들 적고 있지? 멋진 인생부터 하고 누가 뭐 시켰지? 평양 아줌마 빼. 나 그건 몰라. 평양 아줌마만 빼. 가셨지? 평양 아줌마 시키신 거. 눈이 그쪽으로 안 보여. 사시야 이쪽만 보이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배워서 내일 불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약속 꼭 지킵니다. 우리 장선님 노래 시켜갖고 제가 밤새 배워갖고 와서 그날 해줬잖아요. 네. 평행하지 마 저거나. 예? 그 노래가 내일까지 있으라고라. 그렇지라.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시상이 올라오고 그럼 갈라고 그랬어. 고향 사람이. 그럼 안 돼요. 저 이틀 공연을 이틀 여기서 오랜만에 진짜 야외 공연해갖고 흥분해가지고 잠도 안 왔더니 요 토끼처럼 눈알이 뻘겠잖아요. 목소리도 잘 안 나네. 어저께 몸무게 재니까 1kg가 더 늘었네. 더 늘었어. 세상에 허리가 없어요. 통짜에 통짜. 자 가자. 네.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박수
보이는 보라고 평양하지 마. 동네에 들어가겠습니다. 고향에서 오셨어요? 네. 마스코미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굴 좀 한번 봅시다. 고향 사람끼리. 그래 아니죠? 예. 저희 회원이세요? 아니시다. 여기 빨리 가입시켜드려. 예,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시. 감사합니다. 지기야,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예, 저분 옆에 가셔서, 아, 예, 감사해요. 예, 네, 네. 예, 어미 오메 시상에 가을이 알지나 무엇도 인자 왔소. 생긴 왜 퀴모쇼 나라지 더 작네. 닉네임 뭘 닉네임이요? 알지? 감사. 닉네임 알아? 작은 거이. 왜냐면 키가 나보다 작은 게 알죠. 이렇게 작은 거이시라고 닉네임 알지라 그래서. 장군님은 저기 노래 좋아하시는디? 그 뭐냐? 아 그분은 틀리신가? 내 이름 해가 뜬다 그거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랑이 시키신 거 자식 상경하고 여기 돈 많으신 분 시켜야 돼. 왜 가기 전에 다 지갑에 돈 이만큼 들어있어. 꽉 잡아. 근데 이분이 어디 회원이세요? 어디 카페 회원이세요? 아 여기 저기 연배님이 데리고 왔어요. 아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서 빨리 가입시켜드려. 신분증 확인하고 다 잡아야 돼. 자 그래요. 김다나씨의 자시상경하고 사실은 우리 서사님 여기 오셨죠? 신사연님과 통화를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예, 말씀 드셨나요? 내일 놀러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시간대가 저희도 짧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무대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제가 신사연님 죄송한데 무대를 또 제 무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올려드려가지고 내일 못 오신다 해서 대신에 제가 아이스 세워라 요즘 많이 홍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사연님 가수 노래 RSG 세워라라고 해서 자시상경하고 RSG 세워라 두 개를 엮어봐 지금. 예? 그래서 가보도록 하자. 내치고 지금 피어나가
나 혼자서 아니 살라고 사랑만 주고 요하래요. 아시면 다 같이 나만 얼러두고 머릿속은 뭘 하나 팔아먹어야 했으니 토낄까봐 겁나고 추우니까 그 밖에 추우 계신 분들 추우신 분들 요리 들어오시죠. 들어와. 응? 뭐 안 팔어? 예? 우리 언니한테 저 수건 좀 갖고 가시죠. 예? 속에서 하나도 없어요? 나 돈 드는 거예요? 돈을? 나 진짜 여자 일생 디스코로 병행선, 네. 발음 똑바로. 가을이여라. 그렇지, 가을이여라. 나타나라. 가을이여라. 그렇지. 작은 거 키도 째깔해갖고 죽으라고. 그래, 돈 줬으면 해야 돼. 네. 한 번 더 내려서. 올라가세요. 네, 니 보니까. 예? 작은 사람들께 개 한 번 하자. 아, 작은 사람들께 개 하나 묻자고. 그 전라도 가려면 못 알아먹어요. 네. 지 묻자고. 전라도끼 지리 하나 묻자고. 우리 아름이와 나하고 둘밖에 못 알아먹어. 예, 아름이도 전라도 저기 완도 여기 안덕분이셔 아까 예, 잘 꼬셔놔. 내가 내일 또 오셔야겠거든. 예, 그래갖고 안도 옆에 영화말이야? 예. 영화말이야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영화말이야. 그럼 영화말이라고 바꿔요? 아니 그러면 참 먼저 하고 예, 참 먼저 뭐 시켰어요? 가을이야. 가을이야라 그거 해라. 가을이야라 그리고 아, 저를 좀 쳐다보세요. 왜냐면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은 거의 안 힘들어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팬카페 온 분들이 첫 제가 야외 공연이라고 또 제가 음반이 나왔어요. 음반이 나와가지고 그걸 오늘 팔려고 여기 왔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주문을 안 해. 아무도 주문을 안 해. 세상에 음반에는 그렇게 사준다고 막 큰소리 치고 내려가더니 막상 되니까 아무도 안 사줘. 매니저들이. 그래서 오늘 팔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시들이 이따 팔 것이고 토끼지 마셔요. 그리고 나 하나만 팔아주라고. 왜냐면 예의상 받아줄 마블이야. 예의상 집에 다 필요한 거죠. 예. 나는 언니 종합 세트로 주셔. 종합 세트로. 왜냐면 하나씩 못 팔면 토끼버릴게. 그리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세상에 우리 소라소라님 우리 아름이도 주시고
예, 가지 말아요 하고 예. 얼음 섞어 가지 말아요 하고 두 곡인데 이거 하나만 더 꽂으시오. 네. 나 오늘 돈도 놀랐어. 왜냐면 나 내일까지 자꾸 은퇴하여 은퇴. 네. 아줌마 잘 봐봐 이모를 이렇게 해서 돈을 딱 뜯어내는 거야. 네. 오늘 아직 어려서 뭐 나쁜 건 배우지 마. 근데 이런 건 배워도 돼. 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딱 10만 원 받아내잖아. 마님 너도 노래 있잖아. 그거 할 때 그래. 제 노래 듣고 싶으신 분 10만 원 내세요. 그래. 공짜가 어딨어요. 그래. 왜냐면 CD가 안 팔리니까. 예. 아, 선생님, 못생긴 얼굴, 자켓 촬영하느라고 찍었더니 더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아, 저는 사진 찍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야, 그게 엄청 비싸대요. 이? 그거 찍는데 100만 원 들었어, 진짜. 정말로. 예. 4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웃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100만 원 받으시더라고. 예. 네, 경년이르나, 경년이. 우리 아들이 해봤나봐. 네, 그래가지고, 그만하시겠다. 그것도 팔 것이 있게 하나 사주고, 필요한 거 집어 가셔야 나는 선전을 안 해. 왜냐면 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러고 선전하면 사람이 질떨어져. 언니, 내가 팔게. 그냥 푹 쉬시오. 네, 왜냐면 내가 가는데 안 사주기만 해봐. 다 물어 뜯어볼 않게. 아니, 언니 괜찮아. 안 따라가도 돼. 언니는 85, 나는 84. 자, 안 사줄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 돈으로 그냥 주시려고 그러구나. 아이고, 감사해요, 세상님. 안 사주기 많이 해봐. 다 무슨 뜯어볼랄게. 뭐 파는지 알지라. 뭐 파는지 알죠? 작은 거님 제일 떠들어, 제일 떠들어. 5만 원 준비하시오. 그래서. 나하고 파는 게 좀, 여기는 더 고급스러운 저기 고현장인가 봐. 현장님, 저는 여기 복분자 지는 처음 봐요. 야외공연 처음 나와서 그런가 보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 5천 원? 두 개에 10,000원? 오늘이 토요일이라 은행 문 닫은 거 아시죠? 우리 잔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준비하시고 하나 더 10,000원, 두 개도 10,000원. 네, 잘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노래 저기 거시기 하나 줘. 우리 작은 거님이 시켰던 거 하나. 가인이어라. 그거를 줘. 가을이어라. 그래, 가을이라 바꿀라고 그래요. 네, 그거 주고 내가 이거 팔리고 다 못 팔면 죽어버려야지 여기서. 자, 지금부터 내주고 가자. 가자. 자, 주문하신 거 말고.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하나. 예. 자. 언니, 이리 와. 자, 빨리 돈 내. 감사합니다. 칫솔 없어요? 네, 복분자. 네, 또 더 갖고 오시오. 언니, 물건 더 갖고 와. 요거 내 TV도 걸고. 내가 가야 사준다니까. 안 그러면 안 사줘. 노래는 음악만 틀어. 눈을 찌끄리고 빨리 이리로 와. 여기 잘생기시구나. 딱 서. 그렇지.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 거야. 뭐 드릴까? 치약이요? 치약 주시오. 치약. 네, 치약 몇 개 드릴까요? 하나만 드려요? 하나 더 만 원 두 개 더. 감사합니다. 신상. 아니 하나 뭘 그냥 3만 원 벌어볼까 했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 네, 말씀만 하시오. 그냥 빼주시는 거야, 이거는? 다음에? 이거, 아줌마. 네, 치솔. 그렇지. 이거는 물건 갑시다. 치약 드릴까? 뭐 드릴까요? 아줌마, 이리로 와. 복분자. 아니, 바구니를 좀 큰 것 갖고 다녀. 복분자. 그렇지. 와, 나름 전화가 있어? 자, 복분자가 많아. 감사합니다. 복분자. 얘들, 아, 감사합니다. 해드릴까? 복분자 드려요? 복분자. 여기 그리고, 아, 난 팀도 틀리고, 볼모도 팔. 저는 팀부터 이쁘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 방송국에 나왔었나봐요. 선희씨! 아니, 보여. 이 친구들은 다 전면이요? 빨리 안 사? 대장이 먼저 사야지, 이리 와. 뭐 줄까? 사랑비는, 그치? 얼굴이 이쁘게 또. CD? 아, 예. 뭐 드릴까요? 아, 사랑비로 감사해. 예. 한 개 더 만원, 두 개 더 만원.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사셨어요? 어머, 우리 저기, 식병님 오셨네. 저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따 제 CD 사면 다 팔아주시오. 물건 많이 팔았어? 이렇게 팔아야 돼, 사람이. 우리 카페 오늘은 뭐 드릴까요? 네? 칫솔. 그렇지, 칫솔.
바로 여기 일본가. 또 여기 우리 프로그램 또 드릴까요?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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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그렇지. 만원어치 팔고 2만원 받았으니까 그냥 즐기는 게. 일본가. 자, 또. 지금 안 사신 분 없어요. 에? 우리 맨날 방송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에? 자, 봉지 담아드게 봉지. 네. 아, 우리 아들 역시 빡빡이 들어왔어. 잘했어. 화려한 음악 봐봐. 치. 이렇게. 여기 정신없이 해놓고. 야, 여기 우리 악어백 좀 주시오. 우리 저 우리 대구 사람 악어 큰 거 주시오. 큰 거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그래도 또 사주시고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팀이 또 예, 오늘 또 버리해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가정에 다 필요하신 거잖아요. 금방 복부자치기 사신 분들은 차량에 갈리고 다니시면서 졸리우실 때 예, 그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저기 장관님 시켰던 거 가인이어라 제대로 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제가 물건 팔았더니 푹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예? 평양에서 불러주려고 그래요. 평양에서 얼른 찍어 조금 몰라서 그래. 이제 안, 예, 건폐드릴게요. 건폐 해드려야 되죠. 가지 말아요. 예, 이거하고 평양순하고 그 다음에 건배하고 제 노래 이제 신곡 나온 거 가지 말아요 하고 그거 내게 저기 들어있었는 거 저게 그 저기 내가 넣어놨어 팔 찾아보고 있을 거야 거기 아 여자의 일생 70% 해달라겠구나 시상에 나이 먹어서 그래요 JP 치매 달려가고 그래요 그럼 순서를 딱딱이 가자 야, 빠른 거 느린 거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은 여자의 일생을 그럼 디스코로 먼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좋다 야, 잠깐만 줘.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사람
하시네. 저도 청춘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담배뿐만이면 나도 원래 동갑이에요. 80 넘이 청춘을 좀 돌려받고 예! 23밖에 안 됐어요. 아이씨, 거짓말을 아니 거짓들은 입만 이러면 뻥치기 뻥치기 왜냐면 제가 나이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 특히 우리 여자 방사대분들은요 나이가 좀 고무줄 나이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49을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37을 했잖아요.
바람이 부는 시리 세상에 여러분 놀라실 거 이건 아동용이에요. 저는 나 발이 220이라 뭘 못 신어. 그래갖고 아동용 폴에 가서 220짜리 이 스타킹을 20컬러를 사서 보냈어. 20컬러 진짜. 그래서 오늘 이거 신고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따뜻하고 좋네. 저 날씬해 보여요? 네. 다리떡이 굴러가 못 신고 봤습니다. 이제 날씬해 맨날 신었어. 근데 살쪄가지고 바지가 안 올라가더라고. 옛날에 그 날씬할 때 맞춤 바지인데 지금까지도 하얗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 행주빈으로 빨아요. 정말로 세탁기 안 돌립니다. 저는 정말로 세탁기 안 좋아해요. 요거 다 섣발려서 줍니다. 그래서 예, 행주빈으로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사가시라고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나쁘면 선전 안 해요. 근데 그걸 또 그 싱크대에 물때 낀 거 있죠. 수세에다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싱크대에 물때 낀 거 주변에 닦잖아요. 반짝반짝해요. 정말로 안 하면 자꾸 시간을 일찍 가야지. 예, 해야 돼.
고운 얼굴에 스며든 슬픔.